요세푸스 자서전 30. 요세푸스의 집을 불사르려는 두 번째 음모. 그러나 나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것은 그 산적들과 그 소요의 선동자들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 나에게 불려나와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600명의 무장된 사람들을 데리고 내 숙소로 다시 찾아와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도망친다는 것은 품위가 손상될 것이라 생각하여 나는 용기를 발휘하여 그 위험과 맞서기로 결정했다. 나는 집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라고 명령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돈을 가져가기 위해 몇 명을 보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노를 가라앉힐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 중 가장 용감한 자를 보내왔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한 손에 심한 상처를 입히고 그것을 그의 목에 걸쳐 그 상태로 그를 그들의 상사들에게로 쫓아버렸다. 그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내 수중에 있다고 추측한 결과 커다란 경각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들이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들 자신이 그와 같은 숙명을 만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서둘러 도망쳤다. 나는 이 같은 모략으로 이 두 번째 음모에서 피할 수 있었다. 31. 한층 더해가는 피난자의 박해. 나를 해하려는 무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나에게 왔던 왕의 귀족들이 이곳의 관습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들은 로마의 패배를 불가능하게 하는 마법사들이라고 허위 비난하였다. 이 같은 그럴듯한 주장은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군중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고 그들의 말을 진실로 믿게끔 속일 수 있었다. 내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군중들에게 피난자들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다. 그리고 만약 로마인들이 적들을 마술로 이긴다면 그들은 수십만의 군대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피난자들이 마술사라는 주장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군중들은 내 말에 잠시 수긍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그들은 악랄한 선동자들에 의해 피난자들에게 다시 과격해졌고 한 번은 그들이 그 고관들을 죽이기 위해 타리카이아에 있는 그들의 거처를 습격할 기회를 만들려 했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나는 만약 이 혐오스러운 범죄가 자행된다면 이 타리카이아는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몇몇 사람들을 대동하고 고관들의 거처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부터 호수까지 수로를 만들도록 했고 배들을 모아 그들을 승선시켜 히포스의 지역 앞으로 가로질러 나아갔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져온 말값을 지불해 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도주하게 되면 그들에게 말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들을 보내면서 진실로 그들에게 불굴의 정신으로 그들이 당한 재난을 참고 견디라고 당부했다. 수많은 적들이 있는 지역으로 그 피난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나는 깊은 고민 속에 빠졌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 피난자들이 로마 지배 안에서 괴롭힘을 당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 자치 지역에 함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탈출했고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래서 사건은 끝이 났다. 32. 헤롯에 대한 반대를 천명한 디베리아에서의 반란. 디베리아의 사람들은 지금 왕에게 그들이 소속됨을 갈망하는 만큼 그들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내가 디베리아의 시로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타리카야의 성벽 공사가 이미 끝난 것을 듣고 나의 약속대로 그들의 성벽들을 지어줄 것을 요구했다. 나는 그들에게 동의했고 그 성벽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건축가들에게 일에 착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내가 3일 후 디베리아에서 30호롱 떨어진 타리카야로 여행하고 있을 때 로마의 기병 부대가 그 도시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행진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왕의 군대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적시로 커다란 함성이 터져나왔는데 주민들은 왕에게는 큰 박수갈채를 보내며 내 머리 위로는 저주의 말들을 퍼부었다. 나는 이 도시로부터 도망쳐 나와 내게 온 사람들로부터 그 주민이 의도적으로 변절한 사실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은 나를 경악하게 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타리카이아 주민들이 군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귀찮아할 것 같아 타리카이아에 있는 군대를 해산하여 병사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었다. 정말로 나의 부대가 그곳에 주둔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없었다. 그곳 주민들은 내게 대한 충성의 표시를 계속 보여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의 곁에는 친구 몇 명과 7명의 호위병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나는 그날이 다 저물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시킨 군인들을 소환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 또한 비록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 아침 곧바로 무기를 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은 아무리 긴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율법상 그러한 행위는 금지된 일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타리카이아 주민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디베리아를 약탈하도록 허락할지라도 그들이 수적으로 부족할 것이며 나를 위해서는 군인들의 행위를 신중하게 지체시켜야 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 왕의 군대가 나보다 앞서 입성했었을 것이며 나는 그 성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모략을 생각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조금도 지체치 않고 가장 신뢰하는 친구들을 타리카이아의 성문들에 배치시켜 밖으로 빠져나가길 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주의 깊게 감시하도록 했다. 그 다음 나는 각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소환시켜 각자의 배를 띄우고 키자비를 동행시켜 디베리아로 향하는 나를 따르도록 명령했다. 나는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7명의 호위병과 친구들과 함께 승선하여 그 도시를 향해 항해했다. 33. 요세푸스는 모조함대로 책략을 써서 반란을 진정시켰다. 디베리아 주민들은 왕으로부터 어떤 부대도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거대한 호수 위에 배들이 붐비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배들이 승무원이 가득 찬 배라는 생각에 두려워 떨었고 그들은 결심을 바꿔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무기를 버리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마주 나왔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반역 의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향해 찬사를 보내며 그 도시에 자비를 베풀기를 간청했다. 나는 디베리아 근처에 왔을 때 갑판 위에 해병들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하여 조타수들에게 육지에서 떨어진 곳에 닻을 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탄 배만을 해변으로 가까이 가게 한 다음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충성을 자진하여 단념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심하게 꾸짖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장래에 관해서는 만약 그들이 주동자 10명을 내게 보낸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즉석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내가 처음에 이름을 지적하며 언급했던 그 주동자들을 내게 보냈고 나는 그들을 배에 태워 타리카이아로 급송하여 투옥시켰다.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 나는 이 책략으로서 주동자들의 대부분과 함께 이들의 수에 버금가는 평의회 의원들을 타리카이아로 압송하여 투옥시켰다. 군중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렇게 참혹한 상황을 보고 나에게 이 폭동을 일으킨 자들의 선동자인 젊고 과격하고 저돌적인 클레이투스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내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했지만 부득이 그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나는 호위병 레위에게 가서 그의 양손을 자르라고 명령했다. 그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 홀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디베리아 주민들에게 그 병사의 비겁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클레이투스를 불러 말했다. 너같이 비열하고 배은망덕한 자는 양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내 스스로 형 집행인이 되어 내 양손을 잘라라.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너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그가 한 손만은 남겨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해서 나는 마지못해 수락했다. 덕분에 그는 양손을 잃는 것을 면하고 기꺼이 칼을 들어 올려 그의 왼손을 내리쳤다.
그의 행위는 이 폭동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35. 디베리아의 죄인들을 풀어주다. 디베리아 주민들은 내가 타이카이아에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써먹은 계략을 알아차렸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의 오만함을 꺾어버린 그 방법에 감탄에 마지 않았다. 나는 디베리아의 죄인들을 불러내었는데 그 중에는 유스투스와 그의 아버지 피스투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과 저녁을 함께 들면서 로마 군대는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물론 강도들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만큼 신중한 다른 지도자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나의 명령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충고했다. 나는 요스토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갈릴리인들이 그러한 적대 행위들이 돌발하기 전에 이미 위조된 편지의 책임을 물어 그의 형제의 양손을 잘랐던 일을 상기시켰다. 또한 가말라 사람들이 빌립이 떠난 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향해 폭동을 일으켜 빌립의 친척 카레스와 빌립의 형제인 유스투스의 매제 예수를 살해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나는 이러한 대화들을 유스투스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서 나눴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죄인들에게 석방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36. 빌립에 관한 오해와 그의 복귀. 디베리아의 반란 사건 이전에 야키무스의 아들 빌립은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가말라의 요새를 떠났었다. 빌립은 아그리파 왕이 바루스를 면직시키고 그의 오랜 친구며 동료인 모디우스 아이쿠스를 후임자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최근에 자신의 처지와 그가 전에 붙였던 편지들을 왕과 왕비 내용의 편지 모디우스에게 보냈다. 모디우스는 빌립이 살아있다는 편지를 받고 기뻐하며 베리투스에 머물고 있는 왕과 왕비에게 빌립의 서신들을 급송했다. 아그리파 왕은 빌립에 관한 악소문이 거짓임을 알고 빌립이 로마와의 전쟁을 위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공공연히 말해지던 악소문이 거짓임을 알고 기병을 보내어 빌립을 베리투스까지 경호하도록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왕은 따뜻한 환영과 반가움으로 그를 맞이했고 로마군 장교들을 불러 이 사람이 그동안 로마로부터 반기를 들었다고 소문이 퍼졌던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왕은 빌립에게 기병들을 이끌고 가말라 요새로 급히 가서 그의 친구들을 모두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고 바벨론 사람들은 바타나이아에서 원상태로 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그와 동시에 왕은 그에게 그의 부하들이 반역죄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했다. 왕에게 이런 명령을 받은 빌립은 서둘러 이를 시행했다. 37. 가말라가 아그리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로 수많은 저돌적인 젊은이들이 산파의 아들 요세푸스를 따랐다. 그리고 그는 가말라의 유력 인사들을 섭격하여 왕으로부터 반기를 들도록 압력을 가하고 무장 봉기하여 독립을 되찾자고 주장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복종했으나 그들의 견해를 순순히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처형되었다. 그들이 사형시킨 자들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카레스와 그의 친족인 예수 그리고 디베리아의 유스투스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나에게 성벽을 고칠 인부들과 군대를 보내줄 수 없느냐는 편지를 써 보냈는데 나는 그들의 요구 어느 것도 거절하지 않았다. 저 변방 솔리마 마을까지 미치는 가울라니티스 지역 또한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나는 매우 굳건한 천연의 방어 요새를 갖춘 셀루키아와 소가니 이 두 마을의 성벽도 건설했다. 그리고 또한 모두 암벽으로 둘러싸여 자체 방어가 가능한 상 갈릴리의 여러 마을도 마찬가지로 성벽을 쌓아 요새화했다. 그 마을들의 이름은 얌니아, 아무롯 그리고 아카라베이었다. 하 갈릴리 지역에서 내가 성벽을 건설한 도시는 타리카이아, 디베리아 그리고 세포리스이고 마을은 아르벨라의 동굴, 미에르수바이, 셀라메, 요타파타, 카파라드, 코무스,
소가나이, 파파, 그리고 다볼산이다. 나는 그들의 장래의 안전을 위해 이 지역에 많은 곡식과 무기를 비축했다. 38번 기스칼라의 요한이 요세푸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하다. 한편 레위의 아들 요한은 나의 성공에 불만을 품고 나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맹렬해져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고향인 기스칼라를 요새화한 후에 그 형제 시몬과 시센나의 아들 요나단을 약 1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의 아들 시몬에게 파병하여 그에게 예루살렘의 군중집회에서 나의 갈릴리 지역 통치권을 박탈하고 요한 자신이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찬성해달라고 간청했다. 이 시몬은 예루살렘 출신이었으며 매우 저명한 가문 태생이었고 유대 율법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위자로 평판이 높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는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공사가 엉망일 때도 올바른 판단으로 공사를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요한과는 오랜 친한 친구 사이였고 그 당시에 나와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그는 이 청혼을 받아들여 대제사장인 아나누스와 가말라의 아들 예수와 다른 제사장들에게 내가 최고의 명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의 돋아나는 날개를 잘라버리라고 설득하고 압력을 넣었다. 그는 나를 갈릴리로부터 쫓아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조금이라도 넉장 부리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다. 내가 그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것이 시몬의 충고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제사장 아나누스는 나의 장군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제안한 행동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39. 요세푸스를 제거하려고 아나누스를 매수함. 대제사장 아나누스의 말이 끝나자 시몬은 사절들에게 그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의 갈릴리에서의 지위를 빼앗아 보겠다고 강력한 주장을 한 그 계획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 다음 요한의 형제를 불러 대제사장 아나누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방법이 십중팔구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말로 시몬은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 이 뇌물 공시의 결과로 아나누스와 친구들은 갈릴리로부터 나를 쫓아내는데 동의했고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이 어리석은 계략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사회계층의 사람들, 하지만 학식 있는 자들을 망라하여 대표단을 보내자는 계획에 동의했다. 대표단 중 두 사람, 요나단과 아나니아스는 서민 출신들이며 바리새파의 지지자였다. 세 번째는 요자르로, 그 또한 바리새인이며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 가장 연소한 시몬은 대제사장의 자손이었다. 그들에게 내려진 지시사항은 갈릴리인들에게 접근하여 나에게 헌신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내가 예루살렘 태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들 네 사람 모두도 예루살렘 태생이라고 대답하라 했고 만약 그들이 내가 유대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선조들의 율법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고 응수하라고 했다. 만약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주장하면 그들 중에 두 사람은 나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대답하라고 했다. 40. 요세푸스를 제거하려는 일련의 군사행동. 이와 같이 교육한 후에 요나단과 그의 동료들에게 공금에서 온 4만 냥을 서둘러 지불했다. 그리고 그들은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갈릴리인 예수라는 이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3개월치 월급을 미리 지불하고 그 대표단을 따라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300명의 시민들에게 그 대표단을 따르도록 요구하며 그 시민들 모두에게 돈을 지불했다. 보충한 병력들과 함께 그들의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지자 요나단과 그 일행은 요한의 형제와 100명의 정규 병력을 대동하고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무기들을 내려놓으면 생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어떤 저항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며 그 자신들이 뒤에서 책임을 모두 질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또한 요한에게도 나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는 편지를 썼으며 세포리스, 가바라, 그리고 디베라이도 요한에게 원군을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